자, 1번입니다. 저번 주하고 비슷하죠?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의 요건이 아닌 것인데, 저번 주에는 뭐였죠? 우리가 토지거래가 아니라 뭐죠? 농지취득자격증명이었고, 오늘은 3번입니다. 계약금 계약에서의 계약금 지급은 성립요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번처럼 효력이 발생의 요건이 아닌 것을 물어보면 성립요건을 찾으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2번. 감남은 을료와 부척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을 에게 증여하여. 자, 지금 갑과 을이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을 하는데, 일단 첩관계를 맺고 증여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줬고요. 현재 을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오른손 모두 고른 것이죠. 일단 첩계약을 조건으로 한 이 증여계약은 반사배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여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인데, 문제는 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등기는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갑과 을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맞네요. 니은, 갑은 을명의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그죠? X. 없고. 디귿번, 갑은 을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O. 왜냐하면 을은 확정적으로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1번, 만약 을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오. 왜냐,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종의 차단료가 생기죠. 따라서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기역디귿 리을에서 4번이 답이죠. 3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리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부첩관계를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니까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감정평가서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한 약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공박, 용서, 무경험종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맞죠?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4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예요. 자, 우리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민법 규정 104조는 물론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이거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의 합의예요. 요 부재소 합의라는 것은 소송을 제지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고 결국은 104조를 배제시키는 특약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1번과 같은 취지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입니다. 4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 맞죠. 따라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강박을 당했어요.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비진이 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번은 맞네요.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실수할 수 있다. X에 알았으면 무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인데 취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거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를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유동적 유효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고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X고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대리행이 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죠? 우리가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죠. 4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세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5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어휘 표시와 구별된다. 맞죠? 그러니까 둘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말인데 혼자 하는 거짓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둘이 짜고 하는 거짓말 통정에서 하는 것은 뭐가 되죠? 통정 허위 표시.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통정허위 표시가 한 전형적인 사례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뭐냐면 무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안 해주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 갑에게 약속한 매매 대금을 안 주더라도 그 매매 대금을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정을 표시는 뭐예요? 무효니까. 따라서 1번 보시면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X.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 이거 은근히 또 잘 틀리세요. 그 다음 이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병이죠. 선입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도 O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요 병과 같은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죠? 추정받아요. 따라서 병 스스로가 선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갑의 등기,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3번 5번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도 5.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 당사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죠. 자, 차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정은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약속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고요. 따라서 피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오, 맞는 점이죠. 이번 중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착오가 있으면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첫째,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가격이죠. 그 다음에 수량, 지적부적입니다. 지적부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거나 단순히 땅의 면적이 좁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수량 부족이죠. 중요 부분 아니죠. 따라서 그 매매 계약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어요.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은 거, 이런 거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표시상의 착오 해당한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로 알고 이용한 경우죠. 자,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했다면, 이용해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것으로.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 착오. 자, 동기가 착오가 되고 중요 부분이 되려면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이 돼요. 다시 말하면 유발됐다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가 돼요? 착오고, 유발됐다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발된 동기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의 대리인을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의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요.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잘 안 읽어.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막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를 잘 안 읽는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조심할 것은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뭐 해줄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 해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별도의 수권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의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돼. 그럼 이 사람은 취소권에 관한 뭐가 있습니까? 특별 수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취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을이 병을 기망한 경우 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상대방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사기당한 사람이니까. 2번, 병이 을을 기망한 경우 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원칙적으로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3번, 병이 을을 기망한 을은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원칙적으로 을과 같은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 없지만 문제에서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이 소요됐다.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기왕 니은 뒤에 대해서 5번이 답인 거죠. 8번입니다.
복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따라서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5. 2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는 선임하지 못한다. 5 맞죠? 이에 따라서 3번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는 선임할 수 있고요. 선임감독에 관한 무과실 책임을 져요.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임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인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라는 말은 선임감독에 관해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이니까 만자가 있더라도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고요. 5번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는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X. 말도 안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복대리인 항상 뭐죠? 임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이 만약에 또다시 선임했다면 그 사람도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겠죠. 법정대리인 수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죠. 9번 무권 대리와 표인 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강행복귀 위반한 무효예요.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해야죠. 만약에 법률의 자체가 무효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무권 대리니 표인 대리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한 무효임 대리행위 대하에도 표인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 2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5.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3번 상대방이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인 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됨으로 X입니다. 왜냐하면 표인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죠. 다시 말하면 표인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인 대리예요. 따라서 유권 대리는 유권 대리 속에는 뭐가 포함될 수 없어요? 표인 대리가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인 대리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인 대리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 후 본인을 단독 상속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셨더라고요. 그죠? 뭐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일단 첫째는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청렴하게 사셨길래 빚이 채무 뺏기 없을까.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보면 아니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권자들은 돈을 다 날리는데 유가족들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죠?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어떻게 보는지는 당사자 간의 성에 따라 다르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네요. 그 지금도 궁금한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초하고 남산에 갔어요. 서울 남산에.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막 박원순 시장님이 왔는데 막 군중을 막 회치고 막 와가지고 막 저를 뚫고 와가지고 아우 잘 되시냐고 잘 되시냐고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 중에서 그렇게 저를 반갑게 인사해주고 아, 잘 지내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저 쳐다보고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픕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금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후에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4번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 후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 무권 대리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X. 신의 측에 반하죠. 신의 측상에 근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는 없다.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상해야 돼요. 왜 이상하냐면,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 대리, 뭐예요?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본인이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그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 대리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고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표현들이가 모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뭐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이게 언뜻 보면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아예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우리 판례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다라는 말은 표현대리가 성립되긴 하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깎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자, 이게 최근 들어 질문한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요 표현들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선의 무과실은 대리권 유무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선의고 무과실이지만 개별적 행위를 놓고 보면 뭐일 수 있어요?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깎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깎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유무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어서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 별개의 뭐가 있더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임을 알고 추인하면 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죠. 새로운 법률이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되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 추이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 X고요. 1번이 답이죠. 2번 위증하규라는 계약이죠.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위증하규라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무행의 전환은 인정하니까 무행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그럼 4번은 이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맞는 거고 묵시적으로 못한다는 질문은 무조건 뭐예요? X다. 그죠? 따라서 4번 무행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그 법리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잖아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하고요.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했어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줄 필요가 없고요. 등기를 안 해주더라도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무효해야 책임도 발생하는 거니까. 또 5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인 거죠. 그죠? 많죠. 뭐. 아까 했던 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통종어의 표시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통종어의 표시죠? 무효죠? 따라서 을이 갑에게 약속한 매매 대금을 안 주더라도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왜요?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2번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5죠. 자,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이 있다는 말은 제한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번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할 수 있고요. 또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건데 미성년자나 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추인하는 것이 가능해요. 누가 얻는다면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요. 그렇지만 유의하실 것은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분입니다. 능력이 결여된 분이기 때문에 뭔가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에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는 추인할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추인할 수 있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지엽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 3번은 뭐죠?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 법정대리는 제한이 없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법정대리는 아직도 본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이것도 참 잘 나옵니다. 5번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맞나요? 네, 맞죠.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했죠. 이것도 초반에는 어려운 거지만 지금은 뭐 어렵지 않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죠. 그 후에 한 추인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의 추인이고 무효인의 법률의 추인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소멸된 후에. 따라서 5번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12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형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 부관이다. 맞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첫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은 맞는데 만약에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그러면 뭐죠? X다.
왜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력에 관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불확실한 사실이죠. 만약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면 X다. 왜냐하면 확실한 사실이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이 되는 거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2번 불능 조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5 맞는 질문이고 3번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법률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의사 표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만이 법률의 조건이 되지는 않겠죠. 4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X. 자, 이게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있죠.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월 20날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한 10월 22일쯤 전화해서 10월 15일쯤 전화해서 야 20날 돈 준비되니? 라고 했더니 을이 뭐예요? 야 나 이번에 고민 중에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요. 지지배야 이런 거 괜히 하려면 전화하지도 마 라고 하길래 갑이 을에게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시험 보면 갚어라고 했다. 그러면 시험 보면 갚으라는 말은 과연 시험 안 봐도 되는 얘기냐? 아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10월 31일까지 지급기한을 뭐예요?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10월 30일이 되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기한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관이 붙은 법률이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이니까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정지조건부 법률의 경우에는 조건 성취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맞죠? 왜요?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조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죠. 13번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건으로 묶인 것은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왜요? 용익물권이죠. 그죠? 용익물권.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권은 물건, 동산, 부동산 불문하죠. 소유권도 뭐예요? 물건,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유치권은 뭐예요? 물건 및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저당권의 객체는 뭐죠?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지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로지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건들은 다 뭐예요? 용익물권인 거죠. 왜요?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도 토지, 전세권은 뭐죠? 부동산이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1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죠.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죠. 따라서 2번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 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도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죠. 우리가 물권 중에서 반환청구권이 없는 것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는데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유치권의 경우에는 아예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 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
반환 충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답은 3번이죠. 4번.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를 침탄당할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고요. 5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권이 없죠. 따라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맞는 지문.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